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 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은주입니다. 미국 의회가 1조 2천억 달러, 한화로 약 1,420조 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찬성 228, 반대 206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교량과 터널, 철도 시스템 등 미국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가결됐는데요. 이번에는 암호화폐 과세 조항이 포함돼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조직을 브로커라고 정의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, 이 법안이 승인되면 코인베이스와 같은 중앙 집중식 암호화폐 거래소는 브로커로 간주돼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. 정부는 브로커가 제출한 고객의 이름과 주소 등을 통해 약 28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모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. 해당 법안의 정의는 브로커의 범위에 대해 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. 지난 8월 암호화폐 업계는 인프라 법안에 규정하는 브로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소프트웨어 개발자, 거래 검증자, 또 노드 사업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. 제리 브리토 코인센터 이사는 한 인터뷰에서 해당 법조문은 매매뿐 아니라 송금 등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게 돼 있다며 재무부가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는 칭찬할 일이지만 업계가 과민 반응한다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인프라 법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수정 없이 통과되자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. 해당 법안은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과세 조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업계에서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슈픽 이은주였습니다.